넘치는 대표적인 곳이 우리의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시장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 염탐정의 끝장 취재, 이 코너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염건웅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염건웅입니다. 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반려동물,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반려동물 인구를 공부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볼까요? 보셨습니까? 밧줄에 어머나. 묶인 어머머머. 고양이가 바닥에 끌려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른바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동영상. 아, 왜 그래?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너무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느낌이었어요. 통조림을 사다가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못할망정 학대를 하면 안 되지. 산 동물인데. 급기야 영상 속 상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해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네. 과연 그날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염탐정의 끝장 취재 끝까지 파헤쳐봅니다. 멋있다. 백주대나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시장 안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서울 종로구의 동묘시장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이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찾아왔는데 현재 이 가게는 문이 닫혀진 상태로 보이네요. 사건이 알려진 후 상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주변 상인들을 통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쫙 깔려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고양이를 학대해서 어떻게든 구부리에 넣어서 박스에다 넣어서. 고양이 크기가 얼마나 했어요? 잡아주세요. 요즘 돼가지고 그 다들 임신한 고양이라고 착각하실 정도로. 엄청 컸네요. 이 정도. 막 맨질 수가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 난리 쳤다고 그러더만. 영상 속 상인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어렵게 상인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조사 중이고 경찰 조사 중이니까 심적으로 되게 그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줄곧 방어 차원에서 한 일일 뿐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온 상인. 네.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제가 전화 받는 건 한 100통화 정도 이렇게 받았죠. 네. 사실 불매운동도 하겠다. 시장에 타격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냐. 네. 우리 동네시장이 전체가 지금 현재 큰일 나게 생겼으니 내려가서 그걸 잡아왔어요. 길고양이를 다시 발견한 곳은 동묘시장역 청계천변이었는데요. 여기가 놔뒀는데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나간 거야. 여기? 이쪽이요?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단단한 여기 딱 붙어 있었어. 숨어있던 고양이 상태는 어땠나요? 떨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밑에 망가지고 내려가서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119에 의해 구조된 길고양이는 서울시와 연계한 동물보호센터로 긴급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발톱과 발바닥, 복부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중에 이 고양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집 같은데? 할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39년간 네. 시장 길고양이들을 돌봐왔던 어르신. 한잠을 못 잤어요, 내가.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한잠을 못 잤어요. 걔는 순하거든, 얘가. 네. 좀 순하고 또 사람을 잘 따르고 사던 고양이네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자식이랑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가슴 아리하겠어요. 그렇죠.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지 아무 탈 없이. 이번 사건은 어르신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잘 질렀으면 좋겠네요. 이 오래된 도심 속 시장에는 5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드나들고 있다는데요. 상인들은 이 길고양이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 고양이가 많나요? 엄청 많아요. 많아요. 새끼도 많고 네. 엄청 많아요. 그냥 우리 나도 참고로 쓰는데 네. 고양이가 뭐 다 드시고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눈빛이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는 완전히 달라요. 사나워서 여자들도 쭈빛해. 눈이 벌써 이게 사나워. 학대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남편이 이제 내부를 시도하다가 이제 그게 사진 찍혀서 이제 학대된 것처럼 그게 된 거예요. 인근 상인이 당시 상점 안의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했다고 했는데요. 원래 여기 네.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빗자루를 캐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서 저 가게 들어가고 저기 임원은 이제 손님 섭내하고 있었는데 뭐가 갑자기 덩치 큰 게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혼내지 못하니까 크니까 이제 남편을 부른 건데 도구도 처음에 빗자루 하고 담요로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구석진대로. 그러니까 이제 줄을 해서 했는데 끌고 나오니까 이제 난리 쳐가지고 이제 그 장면만 이제 시민분이 보시고 이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동물권 보호단체는 시민 1,200명의 위임장을 받아 영상 속 상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동물학대의 범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을 가하는 게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매장 안에서에 대해서는 뭐 끌고 오는 것까지는 그래 내보내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줄을 풀어서 얘를 그냥 가라고 방생을 자연스럽게 시켜주셨으면 뭐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을까. 대낮에 사람들이 둘러싸인 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지금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같은 단체들이 나서서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의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 측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못한 이 고양이를 좀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서 좀 관심을 갖고 가면은 고양이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동료 시장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길고양이 잔혹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기만 합니다. 보니까 고양이를 내쫓으려고 한 거다. 그래도 뭐 방식이 잘못됐다. 좀 양쪽 주장이 팽팽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경찰에도 정식 수사 의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학대 여부가 갈려질 것 같아요. 조사 결과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 지금 상인분에게 많은 그 문자들과 전화들이 와서 예. 뭐 협박도 하고 이런 뭐 신상의 어떤 위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또 동물 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길거리 동물 이렇게 괴롭히면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죠? 네, 현행 동물법상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인데요. 내년부터는 강화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년 예.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대상에는 이제 보호자고 있고 없고의 여부를 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학대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부를 좀 주의하시고 또 학대 예. 예방에 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주변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염건웅 프로파일러, 염탐정의 끝장 취재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